자, 안전보고 종립 및 보관 방법 설명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두 개를 물어봤어요. 종류 보관 방법. 그렇죠? 근데 기사 시험하고 다른 게 뭐냐면 묻는 것만 작성하게 되면 점수가 잘안 나와요. 왜냐면 그 명색이 기술사 시험인데 묻는 거에 대답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0점 문제는 가급적이면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되도록 지향하는 게 좋아요. 왜 지향하는 게 좋냐면 이 개요하고 결론은 25점 문제 작성할 때 뭔가 양을 좀 맞추려고 좀 쓰거든요. 근데 10점 문제 개요를 써버리면 채점자가 느끼기에 뭐냐면 쓸말이 별로 없나? 이리 물어봐요. 그리고 10점 문제는 정확한 답을 물어보는 단답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쭉 썼는데 얘 타이틀을 만약에 뭐 개요라고 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놓고 이 타이틀을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많아요. 요 내용하고 요 타이틀과 매칭을 시키려고. 근데 어거지로 매칭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주의할 건 10점 문제 개요라는 거를 가급적 피하고 내용은 놔둔다 하더라도 요거를 무슨 뭐 목적 뭐 정의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좀 유의를 좀 하시면서 자, 안전보고 종류는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어요. 안전 예를 들어서 뭐 안전보호구니까 안전 뭐 귀마개 뭐 작업복도 안전보호의 일부예요. 뭐 절연장갑 뭐 안전화 이런 것들이 다 안전보호의 종류라는 거죠. 뭐 고무 절연장갑 위에 뭐 가죽장도 있고 맞아. 자, 보관 방법은 환경 좋은 곳이에요. 점검 한달 이상 해라. 청결 습기 없는 곳에 해라. 깨끗한 곳에 보관하고 서늘한 곳에 말려라. 그리고 개인 보호구는 일괄 보호하고 해라. 됐죠? 자,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봤어요. 보호구 종류 및 보관 방법을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답안 작성할 때 안전장구를 얘기하면 거기에 보호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호구, 방화구, 기타 용구니까.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보호구의 종류. 그리고 세 번째, 이거에 대한 보관 방법.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자, 안전장구가 아니라, 보호구. 안전, 보호구, 착용, 목적.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안전장구 얘기하냐면, 자, 안전장구 속에는 보호구, 방어구, 기타요구, 보호구 이런 게 있다. 즉, 이런 틀 속에 요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종류는 뭐가 있고 그 종류마다 약간에 대한 부연 설명 특징을 간단히 써줘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해라. 그래서 한세